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이가 20대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20대 초반? 네. 군대 갔다 왔네. 당연하죠. 16살에 군대 갔고. 좋아요. 그러면 바로 시작을 할 건데, 빨간 네. 귀화집이라고. 그왜 한옥처럼 생겨가지고, 네네네. 대신 이제 지붕만 그냥 빨간 기와장으로 돼 있는 그런 한옥 같은 혹시 집이었거든요. 언제적 이야기예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이건 초등학교 5학년. 10년도 더 됐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 주시면 되고 쭉 네. 이야기해 주세요. 네. 제가 한부모 가정이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엄마랑만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엄마랑 나랑 동생이랑 이제 셋이만 살아가던 와중에 방학 때만 되면은 이제 아빠가 이제 저희를 데리러 오셔가지고 한 일주일? 뭐 길면 한 2주일씩 정도 이제 아빠 집에 가가지고 생활을 하고 다시 이제 도시로 데려다 주면 이제 엄마랑 생활하면서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5학년 이제 여름방학 때였을 거예요. 기억에. 이제 뭐 딱히 할 것도 없고 아빠가 이제 김공장을 하시다 보니까 땅은 넓은데 제 또래 친구들이 없어가지고 이제 뭐 혼자 뭐방 안에서 뭐 놀기도 이제 한계가 있고 하다가 이제 저희 아빠 집이 이렇게 도로에서 이렇게 살짝 내리막길을 내려와야 그큰 땅에다가 이제 공장이란 게 세워져 있어가지고 그 이렇게 길을 올라가야 이제 도로랑 이제 뭐 저기 다른 집도 갈수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날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항상 아빠가 혼자 그렇게 도로를 올라가지 말라고 위험하니까 항상 공장 안에서만 놀아라라고 하셔서 맨날 거기서만 놀다가 큰아빠네 집이 한 걸으면 한 3분 정도 거리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가면 이제 언니들도 있고 하니까 아 큰아빠 집이나 갈까 하고 이제 막 올라가던 찰나에 아빠 집 바로 건너편에 그 이렇게 빨간 기와집으로 된집 하나가 있었는데 이제 맨날 보던 집이긴 한데 한 번도 이렇게 뭐 들여다보거나 그런 적이 없어가지고 이제 그날은 또 이상하게 이제 거기 누구 사나 그막 기웃기웃하던 찰나에 이제 그 집에서 이제 어떤 언니 같이 이제 여자분이 나오신 거예요. 저보다 좀 나이 많아 보이시는 분이. 그래서 저 보더니 너 저기 저 밑에 집 애지? 너몇번 오고 가는 거 봤어. 너 심심하면 나랑 같이 놀래? 라고 먼저 말을 걸어주셨어요. 저한테. 그래서 그때는 이제 어릴 때라서 이제 네. 죄송합니다. 조금만 천천히. 아, 혹시 빨랐나요? 엄청 빨랐어요. 아, 죄송해요. 그래서 이제 그 언니가 놀자는 말에, 그래, 같이 놀자. 이제 해가지고 언니 그 집에 들어갔어요. 같이.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가니까 그 어머님이랑 아버님이 그 처음에 나와주셔가지고, 아, 너 저기 밑에 집 애냐? 반갑다. 해서 여기 얘 방에 들어가서 같이 놀아라. 뭐 이렇게 과일 같은 거랑 가져다 줄게. 라고 이제 하시고, 언니랑 언니 방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한참 놀고 있었는데, 이제 중간에 거기 어머님이 나오셔가지고 딸기도 이제 씻어서 이제 먹으라고 주신 거예요. 저희한테. 그래서, 아, 잘 먹겠습니다. 이제 하고 막 먹는데, 이제 부모님이 안 가시고 그 언니 방그 문턱에 서가지고 이렇게 자주 오는 것 같은데 이렇게 올 때마다 이렇게 한 번씩 놀러 와 같이 애들이랑 놀아라 이제 그러시길래 당연히 저는 좋죠 친구도 없는데 그래서 아네 자주 올게요 이제 막 하고 놀고 있던 찰나에 이제 할머니가 저를 엄청 부르면서 이제 찾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할머니, 저 여기 있어요. 라고 이제 막 나가려고 하는데, 이제 언니가 좀더 놀다 가지, 왜 벌써 가? 이제 그러는 말에 이제, 언니, 그래도 할머니가 부르셔가지고 가야 될것 같아. 나중에 또 놀러 올게. 이제 말하고, 언니 집을 나왔죠. 그래가지고 이제, 나가면서부터, 할머니, 저 여기 있어요. 라고 말하면서 나가는데, 할머니가 이제 그 집에서 나오는 저를 보시고 엄청, 놀래시더니 너왜 여기 들어가 있냐고 여기 가지 말라고 이제 막 엄청 저를 화내셨거든요 저한테 그래서 이제 저는 어린 마음에 친구도 없고 놀 데도 없는데 이렇게 잠깐 놀았다고 이제 되게 이렇게 화를 이렇게 들으니까 너무 억울해가지고 이제 울면서 집으로 왔어요 그래서 이제 또 이제 그 있었던 일을 이제 할머니가 아빠한테 말하셨나 봐요 그래서 아빠가 이렇게 돌아다니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 놀아도 공장에서만 놀아야지 왜 위로 올라가냐 다시는 그냥 가지 말아라 라고 하고 이게 일이 끝났어요 그 뒤로 이제
여름방학에 갔으니까 이제 또한 학기 학교에서 생활하고 그렇게 이제 아빠 집이랑 왕래를 하다가 이제 제가 좀 더 커가면서부터 이제 이렇게 왕래를 안 하게 됐어요. 이제 자연스럽게 안 가게 되고 해가지고 이제 그 일을 까먹고 있다가 이제 제가 고등학생 때 그때 놀았던 꿈을 꿔가지고 이제 하필 그날 이제 아빠랑 이제 병원 가기로 이제 예약이 돼 있어가지고 이제 아빠 차 타고 병원 가는 길에 이제 그때 건너편에 있는 빨간 기와집 언니 아직 뭐 어떻게 산다 이야기 알아? 오늘 이렇게 꿈 꿨는데 그때 놀던 꿈을 꿨다. 궁금하다. 어떻게 사나? 이제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빠가 이제 거기 사람 안 산 지가 10년이라고 거기 아무도 안 산다고 이제 저보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저한테는 초등학교 5학년 때지만은 몇 년, 10년도 안 된 일인데 아니다. 분명히 내가 그 집에서 놀고 딸기도 먹고 언니랑 그 어머니 아버지 얼굴도 봤다. 심지어 이제 저는 그 집 구조도 기억이 나거든요. 그 외에 한옥 같은 집 보면 이렇게 마루 있어가지고 정면에 보면 이제 뭐 안방같이 있고 이제 오른쪽은 부엌 그리고 빼는 쪽이 그 언니 방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도 하면서 이렇게 그 언니 방도 이렇게 창문 하나 있고 그렇게 놀다 왔는데 내가 거기서 안 놀았으면은 이렇게 구조도 모르지 않냐. 아니다, 아빠가 잘못 아는 거겠지. 그랬더니 이제 동네가 좁다 보니까 이제 막 마을 주민들도 누가 들어오고 누가 나가면은 그런 이제 소식들이 되게 빠르게 오고 가나 봐요. 그래서 그 원래 거기가 부부랑 딸내미 하나가 살았는데 그중 이제 아빠 쪽이 정신병이 하나가 있어가지고 이제 그 어머니가 병수발을 하다가 이제 자살인가 하셨다고 동네에선 그 어르신들이 다 그렇게 알고 계신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그 뒤로는 이제 딸내미도 거기 아버지도 다 이제 어디로 간지 아무도 모른다고. 그래서 심지어 그 집을 그 집 마당에 보면 항상 파란색 트럭이 세워져 있었어요. 시골이다 보니까 이제 뭐 트럭이나 경운기 같은 게 이제 보통 한 대씩은 다 있는데 이제 막 오고 갈 때 뭐 차를 이용한다고 하면 그 차를 쓸 건데 항상 그 집엔 그 트럭이 세워져 있었거든요. 방학 때 가도. 근데 아빠는 정신병이 있다. 엄마는 이제 그 병수발을 하시다가 자살을 했다고 한다. 근데 그 언니 이야기는 아무도 모르고 지금도 그 시골에 가면은 그 마당에 파란 트럭은 아직도 세워져 있고 집 전체가 이제 덩쿨로 이렇게 쌓여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저도 엄마도 아빠도 그리고 이제 저희 외할머니도 이 얘기를 아세요. 제가 계속 이제 막 꿈 같은 것도 되게 좀 이상한 걸 되게 잘 꿔가지고 이제 맨날 할머니가 이상하게 아침에 전화 오셔가지고 이제 너 괜찮냐? 이렇게 막 물어보면 항상 저 이상한 꿈 꾼 날만 전화 오셔가지고 오늘 자기 꿈자리가 이상하다. 혹시 너네나 뭐 니네 딸내미들이나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냐? 조심해라 라고 맨날 이렇게 가끔씩 이야기를 해주시거든요. 근데 이야기를 이렇게 할머니한테도 드렸더니 할머니가 그렇게 하루 잠깐 놀았다고 집 구조랑 그 언니 생김새? 이제 뭐 부모님이 어떻게 생기셨는지 이제 그런 것도 안 제가 너무 생생하게 기억을 하니까 뭔가 이상하지 않냐? 아니 이제 뭐 아빠야 오래전부터 사셨으니까 거기 집 이제 딸내미가 있고 아빠가 뭐 무슨 병이 있고 알 수야 있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뭐 알 방도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아빠께서도 그냥 넘겨라. 지금 어차피 그 집 아무도 안 살고 뭐 손댄 것도 없고 누구 들어오지도 않는다 이제 그러시는데 지금도 그때 그 시절 언니랑 놀았던 꿈을 아직도 꿔요. 생활하다 보면은 그 꿈 꾸고 나서 뭐 별다른 그런 건 없었어요? 별다른 건 모르겠고 항상 내용은 똑같아요. 언니랑 놀고 그 문턱에 서서 저희 보고 이제 막 그 부모님이 되게 웃으시면서 자주 놀러와라 하는 말도 똑같고 항상 뭐 다른 건 없는데 이제 제가 고3 이제 수능 끝났을 무렵에 이 언니 꿈을 어김없이 꾸고 나서 이제 아빠한테 또 그때 놀았던 꿈이 계속 이렇게 보여 라고 하니까 아빠도 그냥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어차피 개꿈일 거다 이제 그렇게 넘기시는데 그 언니 꿈만 꾸고 난 뒤면은 제 꿈이 항상 되게 예쁜 언니가 나왔거든요. 그 왜 무당들이는 되게 빨간색 옷 있잖아요. 엄청 예쁜 무당 언니가 이제 웬 마당에서 저를 이렇게 보고 서 계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언니 얼굴을 보고 와 언니 진짜 예쁘시다 하고 이제 언니 얼굴만 계속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상태로 꿈이 끝나서 깨고 이제 막 뭐지 방금 꿈에서 되게 예쁜 언니를 본 것 같은데
기분이 이상하다 이제 그래가지고 그날 이제 그 민증을 찾으러 갔는데 그 가는 당일에 차에 칠 뻔했거든요. 그래서 이때 한번 좀 놀래가지고 그 꿈을 계속 꿨어요. 이제 언니 꿈을 꾼 나온 그 언니 꿈을 꾼 다음 날에는 무조건 그 예쁜 언니가 제 꿈에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를 계속 뚫어져라 쳐다만 보던 언니가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가면서부터는 저를 보고 뛰셨거든요. 그 이때 진짜 저도 너무 놀래가지고 이제 처음에 엄마한테는 엄마도 당연히 개꿈이겠지. 네가 하도 언니 타령을 해가지고 이제 네가 생각하는 그 예쁜 언니가 너의 꿈에 이렇게 형상화가 돼서 나온 게 아니냐. 아 그랬나봐. 이제 그런 건가 이제 말던 꿈이 처음엔 바라만 보던 게 이제 저를 보면서 뛰시니까 이제 그 뛴 꿈을 꾸고 난 다음 날 이제 너무 이게 아무래도 불안하니까 이제 또 엄마한테 엄마 나 또 그 언니가 나왔는데 이번엔 날 보고 뛰어 라고 하니까 이제 그때서야 엄마가 외할머니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할머니도 원래 저희 할머니는 기독교시거든요. 저는 무교지만. 그래서 이제 할머니도 그래도 저 한번 데리고 당집이라도 한번 다녀와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제 신내림 받으신 지 얼마 안 된 무당분한테 이제 어떻게 소개를 받아가지고 엄마랑 같이 갔어요. 이제 대학 입학하기 전. 네, 한 2월인가 해서 갔는데 이제 가서 딱 이렇게 앉으려고 걸어가는데 거기 계신 아주머니, 이렇게 무당? 이제 분께서 절 엄청 째려보시더니 너 벌써 왔냐? 라고 저렇게 반말을 자꾸 저보고 이제 뭐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 너무 빨리 왔어. 왜 벌써 왔어? 너 지금 오면 안 돼. 라고 계속 말하시는 거예요. 저한테도. 저희 엄마한테도. 그래서 이제 한 20분 동안 계속 이렇게 티격태격 하다가 이제 나중에서야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보고 너 꿈에서 여자애 나오지? 라고 여기까지는 저도 엄마도 몰랐어요. 처음에.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되게 예쁜 언니가 나오는데 처음엔 가만히 계시던 언니가 지금은 절 보고 뛰어가지고 이게 좀 무서워서 갔다. 그러니까 안 된다고. 네가 나중에 확실히 이쪽으로 올 거면 그때 와야지. 왜 지금 왔냐고 이제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엄마도 할머니도 저도 당연히 그쪽 관련을 단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라서 다 엄청 당황해가지고 안 된다 얘는 이제 그런 거 다 생각이 없다 안 된다 이제 그러니까 어차피 선택은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네 딸이 하는 거다 이제 이렇게 대답하시면서 저보고 너 할 거면은 좀 더 있다 오라고 계속 좀 더 있다 오라고만 이제 하시다가 그 뒤로는 이제 아예 왕래를 끊었어요. 이제 그 뒤로는 이제 딱히 그 무당 언니가 꿈에서 나오지는 않는데 이제 지금이야 네, 뭐 그 옛날에 놀던 언니 꿈만 꾸지 아직 그 무당 언니는 못 봤거든요. 그 뒤로 계속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네. 아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근데 이 무당 꿈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진짜 지겨울라고 네. 그러니까 자신의 네. 신변에 약간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부분에서 약간 이제 그런 거를 경고나 알려주기 위해서 뭐 나타나는 꿈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네. 그래. 근데 이제 또 거기서 놀던 언니가 왜 나오는 건지는 전혀 뭐 모르겠어. 일단은 왜 나오는 건지. 거기 아직도 폐화일까요? 네. 네, 아직도 그 트럭도 그대로 있고 대신 이제 그 외관이 다 그 덩쿨로 이렇게 덮여 있어요. 지금은. 거기 뭐. 주소 혹시 아니 내가 거짓말이라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나는 폐가가 급한 마려운 사람이라서. 아. 네, 혹시 그 폐가도 네. 그 카카오맵이나 카카오맵이 들어가면 이렇게 탁 주소 나오거든요. 아, 네네. 보여드릴 수 있어요. 도대체 네. 왜 그놈의 기집애들이 자꾸 이렇게 와가지고 손짓하는 건지 뭐 이런 거 아, 재밌잖아요, 솔직히. 그게 혹시 서울에 있는 건가요? 아니요. 그 저기 전라도 해남이거든요. 아, 좋지. 해남. 완전 땅끝이라서. 아유, 좋지. 저는 해남도 걸어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 그 주소 한번 보내주시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증을 차라리 우리가 풀어주는 게 조금 더 시원할 수도 있어. 우리 중립적이니까. 아무튼 그 좋은 얘기 해주셔서 감사하고 주변 네. 친구분들한테 좀 구독과 이렇게 좀 아. 부탁 좀 드릴게요. 입소문 샤바샤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 주소 진짜 좋소.
잠깐만요. 어, 주스 진짜 좋았어. 진짜 땅 끝이네. 진짜. 아니 무슨 진짜 땅 끝이다 못해서 바다 끝인데. 여기를? 진짠데? 와 미쳤다. 진짜 땅 끝이야 진짜. 아 진짜 땅 끝 바다 있는데. 와 리얼. 야 이분 말씀드린 2010년도 때도 2010년 사진이거든요. 좌측에 있는게 2010년에도 이렇게 돼있네. 2010년에도 야 근데 진짜 졸라 멀어. 딱 진짜 제주도 옆이야. 어 조련이 수영해가지고 제주도까지 갈 수 있는 거리야. 5점. 땅끝 땅끝. 이거는 갈 수는 있어. 가야지. 아 너미가 무슨 스토리 있고 이렇게 주소까지 던져주면